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진행을 맡은 뉴스하는 남자 주건보입니다. 네, 뉴스하는 남자 옆에 있는 남자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와랑와랑TV 하면서 그나마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는 한창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돼서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답답하다, 갑갑하다,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답답하다고 또 불편하다는 분도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지침들을 잘 지켜서 네. 저 확산을 좀 막아야 된다는 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핫하고 재밌고 또 신나는 이야기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매주 목요일 2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자, 이 방송을 잘 저희가 편집을 해서 또 컴퓨터 그래픽 또 CG를 팍팍 넣어서 저희가 금요일날 또 저녁 6시 25분에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와랑와랑TV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김용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주에서도 오늘도 아주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양복이요. 네, 양복이? 오늘 제 거예요. 아, 오늘 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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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겁니다. 오늘 자기 거예요? 드디어 네. 샀군요. 네. 아, 좋아요. 네. 일단은 제 목표는 요 가운데 자리로. 아, 아, 둘 중에 하나를 밀어내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요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대선배님들을 또 밀어내는 건 또 이제 상도덕이 좀 어긋나고. 그렇죠. 일단은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김영찬 리포터가 굉장히 좀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자,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총선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맞물려서 이제 총선 이슈가 부각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후보들 스스로 공약 선거보다는 서로를 공격하는 진흙탕 선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은 유권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아. 총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각 도민단체에서 후보들을 향해서 이런 정책 제안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선거에 네. 나온 그 선거 공약들을 다 비교하게 되나요 오늘? 아니요, 다 비교는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네. 후보 기준은 제주 MBC 4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좀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주민자치연대입니다. 네. 크게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행정체제 개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고 제주다움을 지키자. 이게 주 내용이죠.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려운 경제단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경영자총협회는 관광서비스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제2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농업 분야는 또 제주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까? 네. 제주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도 네.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그리고 공익직불제, 뭐 즉 그 농산물 가격이 워낙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수매나 지원금을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달라 이건데, 이런 정책을 이제 후보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들 중요한 내용들이고 공감이 그렇습니다. 되는 내용들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선거 공보물이나 정책집에 있기 때문에 자료집에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환경 관련해서는 제주도 환경운동연합이 각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 또한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 환경의 최대 이슈 하게 되면 제2공항을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탑동 신항만 건설 계획도 찬반 논란이 좀 첨예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 중에 이제 7명의 후보가 답변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환경 현안인 제2공항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면. 또 그 제주 신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 네. 잠깐 네. 들어도 되게 지금 헷갈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명하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그렇죠.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각 후보별로도 지금 선거운동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저는 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원의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네. 왜 밖에서 아, 이제 선거운동 그렇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 잡는 건 어떻게 잡는지 아. 선점을 하면 되는 건지 네. 포인트 예 이런 것들 좀 궁금하던데 아, 나한테 물으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옛날에 좀 하셨죠? 예. 예. 자 저희가 선거운동원 한 분과 연결을 네.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 이름을 좀 밝히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선거 캠프에서 운동원 등을 지금 이끌고 계신 팀장님이십니다. 아, 네. 저희가 편의상 그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호칭을 와랑님이라고 부르도록 와랑님.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와랑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일 텐데 저희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어떤 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유세차 같은데 이제 음악이 나오면 같이 뭐 연설도 하고 춤도 추고요. 네. 그런 스케줄들도 좀 짜고 이제 온라인 홍보물 같은 것도 이제 제작하고 예, 유포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좀 않으신가요? 힘들긴 한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네. 예, 또 사람들 만나면 또 힘도 얻고 이제 춤도 추다 보면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거리 유세 많이 다니실 텐데 이 서로 이 좋은 자리를 또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죠. 네. 뭐 그럴 때 뭐 특별히 뭐 쓰는 방법 이런 거 있으십니까? 좋은 자리를 일단은, 차지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미리 다른 차를 미리 갖다 놓죠. 아, 네, 그래놓고 이제 주차차가 예. 왔을 때, 네. 그 자리에 주차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싸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주가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크게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좀 네. 궁금한데 이게 선거운동원이 유급이 있고 또 네.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유급 사무원을 일단 먼저 세팅을 하고 자원봉사 캠프의 자원봉사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조금 운동이 좀 커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전혀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후보가 꿈과 희망을 주죠. 진짜요?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거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네. 또 따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상품권으로 뭐 받거나 뭔가 다른 걸로 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아니 근데 네. 그 아까 유급 사무원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게 예. 일당이 얼마인지 이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당은 7만 원이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이요?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예. 있어요. 근데 아까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하신 것 같던데. 그래서 이거 최저 임금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팀을 나눕니다. 7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네, 오전 쪽 오후 쪽 이렇게 나눠서 일을 네. 합니다. 네. 네. 지나치게 예민한 질문 드린 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네, 생각보다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7만 원. 사실 예, 좀 놀랐어요. 네. 이번 예. 투표에서 또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지지하는 후보가 또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거니까 네. 예,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 중인데 이 얘기를 네. 꼭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좀 저조할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언론 TV 토론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후보들의 이야기나 정책도 좀 많이 봐주시고 꼭 투표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이 많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어벤져스님은 네. 사전 투표할 때 마스크를 꼭 끼고 갑시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막 그 우리가 뭐 유급 무급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님의 의견은 율동을 하면 유급이고 아 춤추면 유급 아 춤만 추고 가만히 있으면 무급이고 뭐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후보님이라는 거에 또 네.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자, 오정선님께서는 TV 연결에서 보단 멋져요. 성홍 선거 박사님, 야, 왕년에 날린 남자야. 많이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내일 네.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네. 사전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4월 15일 투표하는 날과 사전투표 장소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은 사전투표소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가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챙겨가시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우리 김영찬 네. 씨, 네, 아, 졸고 계셨나요? 아 예, 아, 큰일 미안합니다. 네. 전화 연결이 좀 길어졌어요. 끝난 줄 알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네, 방송 중에 졸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전 투표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선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주 지역은 제주시 갑, 을 두 개 네.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한 개 등 이제 세 개 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네. 모두 230 곳의 투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 4.15 총선 도내 지역 선거인 수는 와 많습니다. 55만 3,198명. 이야. 네, 20대 총선보다 5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 4년 사이에 유권자가 5만 명이 됐네. 네. 왜냐하면 이번엔 청소년들까지. 그렇죠. 18세 네. 이상도 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 풍경이 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이제 투표소 안팎으로 이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앞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를 하는 반면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먼저 하고요. 네. 발열 체크를 마치면 손 소독 후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나서야 투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소에서 뭐 혹시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게 코로나 확진자 아니면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데 우편으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소 투표 신고는 3월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만약에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신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투표는 거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거소 투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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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중요한 건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고.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 네. 대화도 이제 가면 거기 가서 야 누구 찍을 거냐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말고 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증샷 그렇죠? 같은 것도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니 투표하러 가서 같이 가가지고 너 누구 찍을 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게 어떻게 그냥 가서 그냥 쭉 가서 찍고 딱 나오는 아니, 거지? 같이 간 분들께 얘기하잖아요. 반장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물어요. 누구 찍을 거냐? 비례는 누구 찍을 거냐? 그렇죠. 지역구는 누구 찍을 거냐? 네네네. 그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화는 자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올해도 네. 달라진 게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두 장입니다.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투표용지 네. 두 장.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용지가 있는데 각각 한 곳에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구 후보는 좀 간단해서 네, 네. 쉬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비례대표 네. 투표 용지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네, 번호가 3번 민생당부터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이요. 네, 그러니까 1, 2번 후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뭐 위성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있어서 투표용지 순서가 좀 바뀌고 또 빠지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다면서요, 투표용지가. 네, 총선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 51.9cm. 야.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꼭 가치 있게 행사하시길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누가 받을까? 나는 받을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하고는 다르게 네. 제주도에서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그 기준이 지금 제일 궁금해할 예, 것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거티브라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받지 못할 사람 제외 대상을 먼저 선정해서 그 나머지는 다 주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뭐 일단 제주도에서 선별한 제외 대상은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우리 직원 보안원서 김성웅 씨에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중위소득, 네, 즉 네. 대한민국 평균 소득 초과 가구가 이제 네. 네, 받지 못하는 상황. 네,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저희들도 이제 시청자분 헷갈리는 게 네. 이게 내가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네. 또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 기준이 참. 네. 김영찬 씨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저는 그 따로 이제 가봤습니다. 아, 어디를?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네네. 도청에 가봤습니다. 아 직접? 예. 이야, 도청 민원실 가니까 민원실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네. 찾아.
그 지금 대응 매뉴얼을 또 정리하고 있는 그 과를 찾아가서 거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아직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 회의를 하시고 계속 지금 꾸준하게 매뉴얼을 정리를 하고 복잡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가구당 뭐 소득 이런 기준들은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제주도에 따르면 중위소득이면 네. 1인 가구 소득이 월 175만 7천 원 수준이고요. 네. 4인 가구는 474만 9천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금 전인가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그것까지 못 물어봤어요. 그 돈이 굉장히 그 아까도 선거 사무하는 전화에서 7만 원인데 몇 시간 일하냐 막 이런 거 이거 세전 세후 아니 당연히 거. 우리가 노동자들은 일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맞는데 이렇게 네. 예민한 걸 보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더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네네네. 가구당 도대체 얼마 정도가 지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네. 현재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1차 지급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돈은 재난관리기금과 이제 재구호기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달 20일부터 이제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니까 20일 이후에 이제 각 읍면동으로 좀 여쭤보시면은 네.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생활지원금이 희망의 종잣돈이 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네네. 또 엊그제죠?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네네. 네. 우리 그 9살 고홍준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우리 또래 다른 어린이에게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는 또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와랑와랑 TV에서도 잠시 고홍준 어린이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어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는 미어지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과 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성웅 씨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고홍준 우리 어린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가게 된 우리 고홍준 군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네. 자, 와랑와랑 시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찬 씨,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시간입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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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나 먹방 좌선생, 음식을 섭렵해온 세월도 언 수십 년. 이제 제 꿈과 행복을 찾아 세계로 떠나겠어요. 양, 어디 가서가 제주도 몽땅 다 이신데 먹을 거. 어? 제주의 맛임? 코로나19로 막힌 해외여행. 그 아쉬움을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세계 맛기행 개봉박두. 오늘의 첫 번째 좌선생 픽. 역사적, 문화적 표준 음식의 진가. 멕시코 요리입니다. 올라! 제주에서 먹는 세계 음식 첫 번째 나라는 멕시코로 왔습니다.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아름다운 이 노래. 아름다운 음식이 쫙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은 많이 아시죠? 타코. 멕시코의 소울푸드 하면 바로 이 타코가 빠질 수 없는데요. 아유, 아유. 매워. 전혀 매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와!
제가 매운 걸 좀 먹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맵습니다. 매워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고추가 이렇게 구워져 있는데 아 이게 굉장히 맵네. 그리고 밑에 그 살사 소스, 살사. 살사가 이렇게 밑에 쫙 뿌려져 있어. 그리고 이 아보카도가 이렇게 싹 입안을 감싸면서 이 매운 거를 약간 이렇게 중화시켜줘. 이 새우도 지금 다 요리가 돼 있어요. 다 구워져 있어. 들어와, 들어와. 구운 고기를 채소 등과 함께 싸먹는 타이타도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우리 조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먹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렇게 제겐 너무 작은 또르티야. 하지만 알차게 맛과 영양 균형 잡으며 올리는 게 맛의 고수. 이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네. 담백한 돼지고기 살코기만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굉장히 상큼한 상큼한 소스. 그리고 이런 파인애플 같은 것도 있고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력한 비주얼의 이 음식은 멕시코산 샌드위치의 일종 케사디아인데요. 지금 단면은 또 패티가 3장, 4장 들어간 그런 햄버거 있잖아요. 야, 저 햄버거 그냥 소고기. 소고기라는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이렇게. 뭐가 뚝뚝 떨어지나 했더니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네. 밑에는 허니, 꿀이 듬뿍 있는 꿀소스, 꿀, 꿀. 와. 꿀이 들어있어요? 좋아해. 이거 똑똑하네 또. 이제까지 안 먹어본 맛. 동서양의 오묘한 조합. 멕시코 음식 드시러 오세요. 잠시만 시끄럽겠습니다. 야! 짜요! 아, 그건 중국이잖아. 진짜! 자, 할게요.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좌선생 픽 두 번째 베트남 음식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진짜! 금방 멕시코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베트남 왔어요. 와, 베트남 음식이 가득 이렇게 환상 가득 펼쳐졌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먹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 돼. 김치를 이렇게 맥칠리를 듬뿍 넣고 칠리 소스, 땅콩 소스, 레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섞는 거예요? 와, 고수도 넣고 이러면 정말 쌀국수에 잘 어울리는 김치가 돼요. 같이 넣어서 먹어도 되고 같이 김치처럼 먹어도 돼요. 쌀국수엔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고수를 좋아하니까 고수 듬뿍 많이. 여기는 또 제가 단골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단골입니다. 단골인데 고수가 진짜 고수야. 완전 무림의 고수. 진짜 고수. 말장난이었고요. 정말 진짜 현지 고수. 현지 고수를 가지고 와서 향이 굉장히 강하고 부드럽고 정말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올려서 김치 올리듯이. 멸치기. 여러분 여기는 사장님이 또 현지 분이세요. 그냥 내가 그냥 살던 그냥 베트남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해요. 뭐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런 곳이 진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백이 매운 쌀국수 등장. 저도 처음입니다. 매운 맛의 쌀국수. 국물의 느낌은 매운탕 느낌인데 분위기는 짬뽕이고 면은 우동이야. 우동 일본, 국수 한국, 베트남. 아, We are the world. 아시안 게임이구만. 우동면처럼 생긴 이 쌀국수 면이 굉장히 또 독특하네요. 그렇다고 이게 우동면 같진 않아요. 독특해요. 오, 처음 먹어봐. 짬짜면 반반 치킨만 있나요? 짜요 반, 반새우 반, 반새우 짜요. 반새우에는 각종 채소와 고기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뭐 먹는 뭐 형식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막 잘라. 그냥 막 잘라. 상추, 깻잎, 넣고. 오, 와우, 와. 저건 안 들어간다. 저건 뭔가 안 꽃다발 후리지아 꽃을 안에다가 다 넣는 거야.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요거 하나 이렇게 먹는데 단돈 5,000원, 1,000원이 다섯 개. 또 먹어줘야 될 것 같아. 베트남 커피! 아, 근데 되게 저렴한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5,000원이면. 네. 아, 커피도 맛있네, 달달한데. 아, 베트남 커피. 해피 베트남 I love you.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 가지 마세요. 한림으로 오세요. 오늘의 종착지는요, 이 먹방 좌선생의 호기심과 만족을 둘 다 잡은 아랍 음식점입니다. 좀 생소한 음식들이 굉장히 앞에 많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름을 좀 소개를 좀 받을게요.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살라알레이쿰. 말레이쿰 아살람. 뭔가 인도 음식스러우면서도, 네. 근데 인도 음식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랍 음식점인데. 아랍. 네. 셰프가 예멘 친구예요. 어. 그래서 이제 예멘 음식까지 이제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 마락 같은 거는 예멘식이에요. 아, 마락이요. 네. 갈비찜 아니면 뭔가 갈비탕 같은 느낌인데. 네, 또 담백한 네. 맛이에요. 곰탕. 어, 곰탕. 해장했을 때 먹으면. 아, 이게 양고기군요. 개운한 맛이에요. 네. 아, 해장 요리. 네네. 팔라펠하고 후무스는 아랍에서 어디 가나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아. 여행 가신 분들은 이제 수십 가지의 후무스를 또 보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멘식 아. 마락부터 시식해봤는데요. 야, 여기 고기가 예 양고기. 우와. 엄청 부드러워.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양고기의 맛이 아닌데, 이렇게 찜처럼, 이렇게 곰탕처럼 해먹는 이 또 양고기 맛이 또 굉장히 또 색다릅니다. 말고기의 말갈비찜을 먹을 때 그 느낌? 좀 약간 그래요. 소고기 질감 같은 것도 좀 나고. 아, 이런 거지, 이런 거. 두 번째 음식은 병아리콩을 으깨서 만든 훔무스입니다. 어, 이거 보세요. 찍어 먹는 뭔가 소스처럼. 어우. 그냥 먹어도 되고. 두부 있죠. 연두부나 순두부를 이렇게 으깨서 만든 소스 같은 느낌. 뭔가 크리미하니 굉장히 이렇게 탁탁 입안에 감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부스와 이 훔무스를 이렇게 탁 발라서. 아, 이건 뭘 먹어도 다 어울리네. 그냥 촥촥 그냥 감아주네. 그냥 감겨. 그냥 탁탁 감겨. 병아리콩을 갈아 둥글게 빚어튀긴 팔라펠로 말씀드리자면, 오! 우리나라 동그랑땡이랑 만드는 게 비슷한데 고기 대신 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도 바삭바삭한데 안에 콩이 또 튀겨지면서 또 더 아그닥하는 소리까지 나는 그런 느낌. 뭔가 쿠키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에서 만나는 아랍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설렜어요. 음식을 알면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법. 세계 음식 드시러 오세요. 아살람 알레이쿰. 올라 신짜오. 좌형국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세계 여행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그 볼 네.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참 잘 웃는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맨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니까 웃을 수밖에 없네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게. 댓글에 보면 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흙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뭐 그런 분 계시고요. 아니 좌선생도 사람인데. 그렇죠. 아 제가 근데 제가 볼 때 흙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흙도 맛있게 네. 만들면 먹을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계속 살이 찌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다는 분이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이 네. 먹방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계산했을 때 네. 이게 약간 체중이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살짝 불었는데요. 이게 먹방 때문에 살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번에 제사를 했는데 우리 고모님께서 80 넘으신 고모님께서 야, 그 방송 관두라! 이러면서 아. 야, 그거 너무 솔직한데 근데 장가도 못 가고 안 되켜 안 되켜. 고모님이 네. 그렇게 빠르게 말을 합니까? 그 안 되게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아, 랩하듯이 아, 네. 네. 너 그거 너무 그거 너 집 먹어보면 안 되게 네. 이게, 이게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장가 못 가고 그렇죠. 이게 걱정하시는데 네. 그 먹방 때문에 살찐 건 아니고
먹방 후에 아까처럼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밤에 저희 네. 방송사에서 절대 키운 게 아니라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저희도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아, 자, 어쨌든 오늘도 아주 맛있고 즐거운 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도 더 맛있는 요리로 또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먼저 너튜브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두 분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형제 아닌데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우리를 혹시 기대하실까 봐. 왜 우리 의문의 일패야? 아니요. 개그 한 거 웃어줘야 돼요. 아, 웃어줘야 돼요? 어쨌든요, 쿠오모 형제가 요즘 너튜브에서 쿠오모 인기를 형제? 끌고 네네. 있어요. 네. 이 형인 앤드루 쿠오모는 뉴욕의 주지사이고요. 동생인 쿠오모는 CNN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분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생방송 인터뷰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ou coming on the show. I love you. I'm proud of what you're doing.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엄마가 연락 기다리고 계십니다. I called mom. I called mom. 엄마랑 통화했대요. By the way, she said I was her favorite. Good news.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라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We both know neither of us are mom's first or second favorite in the family. I can't believe you're lying to my audience. You've blown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interview. I should have ended it. Second favorite son. Listen to the words. Listen to the words. 잘 들으래요. 두 번째. 아니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지 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Not me.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아 손가락 보셨어요? 지켜보고 있대요. I love you, brother. 아, 네. 사랑한다고.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귀엽게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해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 싸우고 있는데요.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도 갑자기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아주 훈훈한 형제애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상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Good. You look good. You sound good. 지금 동생이요.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훈훈하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Never hit a brother when he's down and you're literally in the basement. So I'm going to refrain from any rebuttal today. I'm not going to forget all the jokes you made at my expense. I saw the picture you showed up to me the other day. This is going to be fine.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and I'm proud of you. 위로를 해주고 있죠. We'll go fishing, we'll have a drink and we'll laugh about it. Go get some rest.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I love you. Thank you for letting me join today. I'll enjoy watching this now that I know it's a regular thing. I'll watch it every day because I'm stuck in the basement. Thank you.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 차이 같긴 해요. 외국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런 차이를 좀 보게는 되고 어찌됐든 이게 현실 형제의 이야기인데 미국 국민들은 요즘 참 뉴스에 대부분 웃을 일이 없는 슬픈 소식들만 가득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주어서 좀 유쾌했다 이런 평이 좀 많더라고요. 네. 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꺄! 강도가 나타났다. 마스크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시게. 네, 다시 한번 한번 해요. 강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강도가 나타났는데요. 대체 마스크를 가지고 뭘 한 걸까요? 요즘 이 마스크 참 귀한데. 네.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주네요. 네, 아 요즘 코로나 심하니까 내가 너희한테 줄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기절을 해요. 둘 다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뭘 바른 거죠. 안에다가 그렇죠. 수면제 이런 거를. 수면제. 반지 빼가고요. 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이게 연출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네. 지금 한 그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이 네네네네네.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즘 인기를 끄는 영상인데 연출된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이런 마스크 괴담보다는 마스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들, 미담들이 더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금 기자가 BBC의 로라 비커라는 기자인데요. 네. 서울에서 택시를 탔대요. 근데 기사님이 요즘 외국인들 오부제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이거 하나 외국인들. 가져가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기자가 아 아니에요. That's okay, that's okay. 요즘 외국인 구하기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기사님이
어, 이거 안 가지고 가면 택시에서 안 내려줄 거예요. 오~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면서 꼭 가져가라. 네.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 아까 그 로라 비커가 직접 자신의 SNS에 어,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네. 이렇게 아~ 극찬을 하면서 한국의 마스크 미담을 또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실천하고 계시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MC분들은 사야 할 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는 택배 같은 거 쓰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저도 예. 요즘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집 앞에 이렇게 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네네. 오늘도 아까 기사님이 문 앞에 놨습니다. 한 몇 통 왔거든요. 어. 집 가면 또 쌓여 있을 거 보고 되게 행복한데 네. 어쨌든 아, 택배 요정이라서요. 이 택배 상자들이 많아지고 택배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우리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환경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스도 많이 나오고 테이프도 감겨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 완충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완충재예요. 네. 근데 이게 친환경 소재라는 거죠. 재료가 뭔지 아세요? 소품이 아니고요. 재료가 네. 뭐냐 하면 네. 옥수수 전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공유형 택배 상자도 나왔는데요. 우리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가 필요 없는 친환경 날개 박스도 개발이 됐습니다. 테이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덜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력도 줄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테이프 붙이는 시간도 그렇죠. 좀 덜 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환경까지 생각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이 좀 있네요. 자, 오늘도 장인정 책 넘기고 계세요.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 맞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제주도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계약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준비 안 된 미래의 학교가 우리한테 다가와 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부족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사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제주 교육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온라인 원격 수업이 공개 시연됐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도련초등학교와 MS팀즈와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교대 부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요. 교사가 올린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이 시청한 후 퀴즈, 댓글 달기 등으로 소통하는 방식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과제 수행 중심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 활용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콘텐츠 활용, 그리고 과제 수행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플랫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채팅 기반이기 때문에 이날 두 초등학교를 비롯해 그동안 시범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다수가 접속하는 화상 미팅을 할 경우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저희 목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았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루해한다라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동시에 모든 선생님 진행을 하더라도 학급수만큼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터넷망이 두 배 정도 증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버의 문제라도 이 회선 속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진행하게 될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의 경우 스마트 기기 보급이 가장 시급한데요. 가정 내 실태 조사와 보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사실은 수강이 충분히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해서 핸드폰을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톱 PC를 활용을 한다거나 노트북을 활용하면서 참여하는 방식들이 바뀌어 나갔고요.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은 독서 감상문 등 과제 제출과 이후 소통으로 진행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관리와 지원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학년이어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채팅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됐던 점들이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가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지 뭐 워크북 같은 것을 따로 줘야 할지 그런 점들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개학, 그 밖에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원격 수업의 그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을 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 수업 중 수행 평가가 가능합니다. EBS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되었던 강좌들이 전부 다 원격 수업하는 동안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산적한 온라인 개학. 사교육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가운데 EBS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교육 당국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교육청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학교의 원격 수업이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 온라인 개학.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도 좀 준비 상황들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는 학부모님들이 좀 같이 지혜롭게 방법을 좀 찾아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학급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나 또 실습 위주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빠른 좀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계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잘 순리대로 잘 풀렸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부모님들도 처음이고 그렇죠. 학생들도 처음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불편한 점 조금씩 또 이해하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어려운 또 문화와 예술을 또 쉽게 풀어보는 코너죠. 외람된 문화생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같은 느낌이 확 나네요. 처음 같진 않지만 언제나 눈부셨던 봄. 엠플라잉의 봄이 부시게의 한 소절인데요. 요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봄을 즐기기에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봄은 너무나 눈이 부신데요. 마음의 봄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제주도 떠나요. 시작부터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아니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작품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혹시 감귤 농장 하세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귤을 그리셨어요. 네. 1년 내내. 아버님이 소를 키우십니다. 제주에서 소를요? 네, 젖소를 키우셔가지고 우유는 짜봤는데 귤 커팅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주 도민이거든요. 저도 수채화를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수채화를. 제가 입시미 예술로 사실 수채화를 좀 건드렸다가 네. 아 내가 안 맞구나 그걸 안 느꼈어요. 맞구나. 착한 쪽에 어울리더라고요. 네네. 유화 쪽이랑 디자인 쪽에 어울리던데 네. 그럼 그 수채화라고 제가 느낀 게 가장 어려운 게 네. 덧칠을 할수록
더 탁해지는 이 표현력. 아, 전문가시네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대화가 정말 잘 통하다.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 붓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그 맑고 청량한 귤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네, 또 놀랐어요. 큐레이터 또 다시 네. 어두운 색채의 명암을 뺐어요. 아예 뺀 것 같아요. 네네, 채색이 아예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초록색하고 주황이나 노랑, 핑크 색깔을 가지고 색깔을 올리다 보니까 핑크색? 아, 무채색을 썼더라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덧칠을 하면 탁해졌을 텐데.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제주의 겨울은 어떻게 보면 상박하다고 해야 되나? 돌담도 되게 무채색이고 바다도 여름바다보다는 되게 무채색이 많이 강도는 어두운 바다 이런 색들이 있는데 짙은 초록색 이파리에 귤이 막 연그러가잖아요. 그 연그러가는 게 제주의 풍요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열매 하나하나가 이 제주를 살면서 뭐 얻게 되는 거, 잃었던 것들, 그래가지고 깊어져 가는 것들. 그냥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나이고 다른 열매는 너무 깊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감귤 박람회 전문 리포터였어요. 감귤이 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감귤 춤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잠깐 배워보시겠어요? 전시회 가서 춤을 춥니다. 안 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골반을 약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 열심히 하시네요. 신나셨네요, 제가. Yeah, on your tippy toes creeping around like no one knows. Think you're so criminal. Bruises on both my knees. Feel don't say thank you. 코로나 앤 마스크죠. 코로나 앤 마스크. 완전히 지금 현 시대를 대변하는. 네, 맞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국가에서 막 약국들에게 요일제 판매를 했었잖아요. 놀랍게도 청년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약자인 어린애들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있으면서 아 그럼 우리 예술가들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만에 30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스폰해 주는 것도 어쨌든 제주가 주인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했다. 했다라는 거를 좀 대한민국 입지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던 의도도의 만큼. 요만큼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엄청 크게 영향력을 끼치실 것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 온라인 전시회도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22일 본전 시전에 전국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작품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사전 예매도 가능하죠. What do you want from me? Why don't you run from me? What are you want? 그 많은 인파들이 들끓었던 그 서울 광화문을 배경으로 찍은 작품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파가 뚝 끊어진 그런 현상을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 스피디한 모습을 장면 노출을 통해서 작품화시켜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멈춰져 있는지를 시각화한 작품. I had a dream. 이제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빨간색의 교회가 보입니다. 거기만 빨고 나머지는 하얗고 회색인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들이 코로나나 이런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모든 게 스톱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은유한 작품. 작가님도 이번에 네. 작품을 내시잖아요. 네. 제목은 이중초상화라는 작품인데 I wanna be alone. 그 수산이라는 그 제주도 저기 성산 쪽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절기마다 가서 이제 굿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광배처럼 태극기가 위치해 있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새마을운동 막 하면서 미친 탑파 이때 발생된 거예요. 이주민은 제 시선으로 볼 때는 제주 신화를 넘어서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롭고 낯설었죠. 그거 얼마입니까? 제가 사야 되겠어요. 12만 원. 네? 일괄 판매입니다. 뭐 30점 전부 다. 작가님 근데 파마머리도 네. 굉장히 캐릭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파마가 너무 예술적으로 됐어요. 그라데이션이 가면서 끝에는 좀 더 어둠으로. 어떻게 잘 보셨어요? 원래 인하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동네 미장원이었는데 파마를 하든 커트를 하든 뭘 하든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걸 묻지도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날의 어떤 필과 그쵸, 그 어떤 그분의 느낌. 필이죠. 그분의... 제 필도 아니고 그분의 필. 근데 머리 어떻게 됐지? 소개해 가지고 아무도 뭐 잘못했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작가님 정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리 행했노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람된 문화생활 이은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역시 아주 외람된 장면 여러 면 나왔네요. 저는 정말 그 외람됐던 게 그 작가분에게 귤을 주면서 춤을 막 따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작가분 입장에서는 참 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내성적이시고 작가님들 만나면 굉장히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좀 조금 세밀하시고 디테일하면서 좀 내성적인, 내향적인 네, 성향들이 네. 많으신데 작가님 그냥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네. 끝나고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렇게 인터뷰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 방송사에서 근데 이렇게 좀 재미있으면서 유익하면서 디테일하게 긁어주는 건 처음이었다. 긁어줄까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그냥 거칠해적인 질문이 아니라 너무 맞아요. 시원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인생 얘기까지 꺼내지니까. 그럼요. 거의 뭐. 맞아. 네. 진짜 전 솔직하게 진짜 이게 대본이 없어요. 김성홍 씨한테 한번 외람된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김성홍 씨한테. 아.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요? 연세. 예. 사실 지금 일간에서는 행간에는 60대라는 설이 있어요. 60대라는 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60대인데 그렇게 자유관리 잘한? 그러니까 제주에서 오래 하신 굉장히 어른 방송인. 60대는 또 뭐냐? 그러니까 너무나 프로 방송인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저는 후배로서 정말 한참 어린 후배로서 그런 얘기 들어서 네. 정말 기대를 하고 아, 그럼 너무 많이 나이가 드신 게 아닐까. 네.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주름이 많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분장실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셨군요. 저한테 선생님이네, 선생님. 아니, 먹방 좌 선생님도 선생님이잖아요. 글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60대 설이 있어가지고. 예, 진짜. 어쨌든, 네. 스튜디오에서도 아주 외람된 질문들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즐거운 또 문화예술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씨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되신 분에게는 또 저희들 선물을 또 보내드려야 하죠. 네. 선정된 분이 누구죠? 일단. 네. 오정선님하고요. 오늘 1등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계속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 오정선님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재밌는 얘기를 되게 잘 올려주시는 어벤져스님 저희들 소정의 선물과 네. 함께 우리 이은정 씨 커튼 일부를 잘라서 저희들이 집에 쓰실 수 있도록 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또 역시 거리두기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잠시 또... 멈춤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네. 멀리 마음은 가깝게 있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이런 사회적 격리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또 싸우다 보면 코로나19 싸워서 꼭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즐거운 소식과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